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 셰프로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오늘은 금일 새벽 2시에 발표한 애플의 신제품 중에서 새롭게 선보인 M1 프로세서가 탑재된 아이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이즈는 24인치에 총 7가지 컬러로 아주 컬러풀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해왔던 아이맥의 경우에는 CPU, GPU, 램을 각각 따로 넣어줘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컴퓨터 메인보드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설계한 M1 프로세서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물론 사이즈 역시 줄였는데요. 기술적인 혁신을 말한다면 스티븐 잡스가 떠난 이후 M1 프로세서를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메인보드의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아이맥이지만 두께가 불과 11.5mm로 태블릿 수준으로 얇아졌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마치 아이패드 프로에 스탠드를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이제 아이맥은 휴대성까지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갈 때 아이패드가 아닌 아이맥을 들고 가는 사람도 생길 정도라 해야 할까요? 참고로 무게는 15g이 조금 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24인치, 거기에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밝기는 500니트, 거기에 트루톤 기술이 적용된 덕분에 자동으로 색온도를 조절해줍니다. 한 가지, 이번 아이맥이 초슬림 디자인을 추구하는 만큼 사이즈는 24인치형 한 가지만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나중에 구매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지만 일단 M1 프로세서와 맥 OS 빅쇼의 결합을 통해 기존 모델 대비 최대 85% 빠른 CPU 성능과 최대 2배 빠른 그래픽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파이널 컷을 사용해 영상 편집 혹은 사진 편집과 같은 그래픽 작업을 하고 있다면 아이맥을 바꿀 명확한 이유를 얻은 셈입니다. 물론 M1 프로세서가 아직 호환성이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품을 구매해 좀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 USB 3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2개, 총 4개의 포트를 지원하는데요.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자석을 사용한 전원 커넥터와 함께 기가빗 이더넷 포트는 전원 어댑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얇아진 아이맥에 기가빗 이더넷 포트를 넣을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이런 방식을 통해 유선 램 포트를 유지시켰습니다. 물론 가장 저렴한 169만원대 모델은 기가빗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선 와이파이만 사용할 수 있겠죠. 카메라 역시 향상이 됐습니다. 기존보다 2배 높아진 FHD 해상도와 함께 이미지 센서 역시 더 커졌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봐야 체감할 수 있겠지만 별도 웹캠 없이도 가벼운 화상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IPS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가 이미지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슬림해진 아이맥이지만 두상에 포스 캔슬링 우퍼가 탑재되어 있어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매직 키보드에 터치 아이디, 즉 지문인식 기능을 추가해 보안 해제 및 결제까지 키보드를 통해 빠르게 인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비밀번호를 찾아 누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역시 가장 기본 모델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만약 아이폰을 함께 사용한다면 통화나 문자도 아이맥을 통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에어드랍을 사용해 자료를 무선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맥에 아이폰 둘 다 사용하면 이점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맥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이유는 삼성페이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총 3가지 옵션으로 출시된 이번 아이맥은 모두 M1 프로세서에 8GB 통합 메모리, 24인치, 4.5 레티나 디스플레이까지는 동일합니다. 가장 기본 모델은 169만원, 상위 모델 대비 USB 3 포트가 2개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빗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직 키보드 역시 터치 아이 기능은 빠져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상위 모델은 194만원으로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256GB로 동일하지만 512GB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가격은 221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그래픽카드 파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iMac 하면 고가의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 주소에서는 iMac의 가격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가성비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위한 사용자라면 iMac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제공하는 아케이드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스팀 혹은 배틀넷을 통한 고사양 3D 게임은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차별화된 iMac, 특히 애플답게 필요성을 떠나 구매하고 싶은 디자인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전 iMac을 구매할 예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엔 제품을 구매해 직접 실물로 리뷰해 보이겠습니다. 전 그럼 이제 좀 잠을 자야 되겠네요. 그럼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아. 잡혔다. 거기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